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놀았고 옛 선비들이 자신의 공부됨을 시험해보며 즐겼다는 선유동계곡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수월마을 위쪽에 있습니다. 산청이나 진주 쪽에서 3번 국도로 오다가 신안 5봉 이정표 따라 5분만 가면 가장 먼저 커다란 바위 속 깊숙이 숨어서 여인의 단아한 치마폭처럼 흘러내리는 수월폭포를 만납니다. 폭포에서 500m 더 가서 수월교 옆 계곡의 유일한 화장실과 공터에 주차하시고 다리 옆쪽이나 다리 위쪽 100m, 200m에서 가드레일을 넘어 탐방로로 계곡에 들어가면 됩니다. 촬영을 위해 계곡 안으로 오르긴 했으나 여러 번 찾아봐도 탐방로 입구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소들이 300여 미터 구간에 매우 많습니다. 몇 곳 더 보겠습니다. 그늘이 잘 드리워진 너럭바위들도 보이고요. 계곡 안팎과 탐방로 주변에 텐트 치고 간단한 야영이나 백패킹 할 수 있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계곡이 가팔라지고 웅장해지고 수려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고 소담한 곳이라 가족이나 연인끼리 오붓하게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계곡이 짧고 작은 편이라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위로 갈수록 전보다 더욱 경사가 급해지고 웅장해지면서 빼어난 경관을 보여줍니다. 선유동계곡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길고 아름다운 2층 폭포 위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빽빽한 원시 수목 그늘 아래 작은 폭포 수소리가 시원함을 더하고 넓기 넓게 펼쳐진 너럭바위들 위로 발목 높이의 얕은 계곡물이 어른인 양 조용히 흐릅니다. 그 좁은 속에 어리고 여린 바늘 물고기들이 놉니다. 이런 감탄을 남기고 기리고 싶은 심정들이 바위에 새겨져 있네요. 남길 그 무엇도 없는 이가 바다 깊숙이 가보라고 첨벙입니다. 아이나 연인끼리 마주 앉아 첨벙이면 좋을 명소네요. 바로 아래 길고 길게 흐르는 2층 폭포를 감상하시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